여보, 이 책들은 뭐예요? 이것들도 스며라는 거예요? 아, 여보. 여보. 어? 거기서 뭘 그렇게 쳐다봐요? 아, 그죠. 아, 이 거울이 하도 신기해서. 그거 참. 아니, 여보. 아, 그건 왜? 내가 뭐 모르는 줄 아세요? 당신 방금 저 유가스를 보고 있었죠? 어? 당신은 이자 이런 생각을 했댔을 거예요. 내가 청각 때 저 유가스는 어디 숨어 있었을까? 맞죠? 틀렸습니다. 난 저 유가스가 아니라 그의 남편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거짓말. 아, 거짓말이라니. 내 심장은 영원히 당신 곁에 가 있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전속동. 아! 어? 아파? 아, 아니요. 야, 요거 그저 꼭 쥐면 부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놓아주면 남이 와서 훌쩍 덮쳐갈 것 같고. 아이, 저야 당신 가지의 핀 열매인데 딴 남의 엄교가 살아내나요? 여보. 아이, 봄이가 봐요. 아, 보면 뭘 하나. 여보. 어? 저기 혹시 우리 옆집에 오는 이삿짐이 아니에요? 글쎄. 5층 3호 이삿짐이 도착했어요. 어서들 나와 덮자요. 왔어요? 왔어. 엄마 나도 같이. 야, 넌 좀 들어가라. 아유, 데리고 나가자고. 아니, 여보. 일요일인데도 또 나가세요? 자, 빨리들 좀 움직이시라요. 아니, 이건 뭐 이삿짐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구만요. 그러기 말이야. 아저씨, 예.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엄마, 우리 집 몇 층이야? 별이야, 저기 5층 3호란다. 아, 배우. 아, 저 신정. 글쎄, 어쩐지 내 어디서 본 얼굴이라 했지. 아니, 여보, 우리 옆집에 누가 있어온 줄 아세요? 누가 왔게? 바로 저 여가수. 그게 정말요? 네. 봄이 아버지가 늘 말하던 여가수의 남편이 드디어 당신이 시야권 내 들어왔어요. 일도 참. 정말 반가워요. 난 그 옆집 5층 여에 산답니다. 그래요. 네. 자. 내 이름이 뭐니? 별이. 아이고, 겁기도 해라. 야, 우린 이젠 극장 구경 따라 안 가도 되겠어요. 우린 매주 일요일마다 오락해 나자요. 여가수의 노래는 꼭꼭 두 곡씩. 어때요? 저, 이 중에 누가 세대지예요? 내가 맞춰볼까? 응? 세대준 여기. 아니, 저 같은 걸 그 사람한테 비기다니요? 그럼 여기? 네? 나요? 아, 나야 그한테 비하면야 똥잎이죠. 어서 말해줘요. 누구예요? 어서. 여기에는 없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실장놈, 이젠 좀 쉬라고. 지배인 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이젠 70% 개선은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시료를 가지러 그 먼 광산에까지 갔다 오다니. 아,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나? 쓰러지긴커녕 허를 날아왔는데요, 뭐. 사람도. 그러니 니켈을 70%나 절약한단 말이지. 예. 대단해. 아닙니다. 아직 100% 하자면 멀었죠. 지배인 동지, 제 과학기술 전시관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 예? 오늘은 집에 좀 들어가 보라고. 자네 처가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걸세. 예? 혹시 우리 처가 어디 앓는 게 아닙니까? 실장도 모두 참. 입사증을 받은 지가 언제인데. 마침 어제가 일요일이라 자네 처 결혼하고 우리끼리 이사를 했지웠네. 고맙습니다, 지배인 동지. 그럼 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니켈 주철 영조봉은 많은 외화를 들여 수입해다 쓰고 있는 값비싼 니켈을 절반이나 절약할 수 있게 연구됨으로써 4년 전에 쓴 제17차 전국 청년과학기술축전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수여받았으며 그 발명가에게는 공학춘 박사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겠는데. 강사동무. 네. 그 발명가가 누굽니까? 아니 강사동무가 그것도 모릅니까? 야, 아, 그 발명가가 누군지 알아야 축하 인사를 보낼 게 아닙니까? 아, 저 여러분 축하는 이동매에게 해도 된답니다. 그 발명가가 바로 이동매의 남편이에요. 강사동무, 그게 정말요? 강사동무. 강사동무 축하합니다. 나라에 그토록 큰 이익을 준 훌륭한 남편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전시품들을 들어봅시다. 갑시다. 손님. 아, 강사동무. 이 영조봉 자료들을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건 학습당 차례실에 있는데요. 학습당에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예, 그처럼 우위 있던 이 발명품도 이젠 현실성을 잃어가니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안장우님 수고합니다. 예, 10kg. 오늘 일들을 성과적으로 하셨나요? 예, 예. 안장우. 안녕하십니까? 언니야. 수고들 하십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언니야. 아이고. 범인에는 언제 봐도 부럽거든. 이야, 정말 저들 중멜로 갔었는지. 에이, 정실이는 언제 가면 저런 사랑을 받아볼까?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어, 별이 왔구나. 수고들 하십니다. 아니, 별이는 왜 혼자 오나? 저 범인에처럼 세대줄 척 앞세우고 올 것이지. 구인, 바빴어. 그럼. 아지미! 아지미! 날 알지? 아지미네 차갑지? 네. 내 왜 불렀나 하면 그 옆집 있잖아, 2호. 야, 동쪽으로 소문난 가정이야. 둘이 마음이 짝짝 맞아 돌아간다는 건 정말. 그래요. 우리 반장은 그저 모두 다 어충여를 본받으라고 어찌나 극성인지. 그래서 말이야, 아지미네가 아예 그 집을 꽉 좀 눌러놓으라고. 아지미네는 봄에 벌써 이 무렁빛으로 하르르하게 안겨온다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런 경쟁이 할수록 좋지 뭐. 아, 이제 두고 보라요. 굉장할 거예요. 여기서 도 하면 저기서래. 이어에서 미 하면 삼어에서 하. 이렇게 도, 레, 미, 화, 솔라, 시, 도. 엄마, 때리비 안 나와? 한번 때리렴. 그래도 안 나와. 한 번 더. 야, 때림이 나온다. 엄마, 왜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합숙생이라고 하나? 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발레 살던 마을 큰 엄마들이. 별이야, 여기 와서 그런 말 하면 못 써요. 알겠지? 예. 이호. 저, 이 집이 평양예술단 가수 송년이 동문의 집입니까? 누구나요? 별이야! 아버지! 이야! 이제 잘 있었니? 예. 별이야, 내리렴. 오셨군요. 여보, 수고했어. 그새 당신 혼자 별일 데리고 이삿짐이랑 나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민 반에서랑 직장에서 모두 도와주었어요. 그래도 내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걸. 여보, 내 후회 다 방창하지. 응? 하하하,
야, 이거 집이 참 좋구만. 어? 아. 아니 여보, 이리 줘. 아, 이런 거야 남자들이 해야지. 당신이야 부엌일만 하자도 힘이 들겠는데. 별이 아버지, 우리 이살 참 잘한 것 같아요. 경치도 좋구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자, 하나 더. 아니요, 당신 손이 왜 이렇소?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보기요? 별이하고 놀다가 이렇다는데도요. 반회하겠어요? 5층 2호에서 반회하겠습니다. 네, 별이 아버지, 반회에 가는데 10분 후에 가마를 좀 내려놔 주세요. 10분 후에? 아, 저리가. 알겠어. 지금 막 끓고 있어요. 아, 걱정 말고 어서 가보. 늦겠어. 이번에 이 5층 2호 범인회를 비롯한 여러 세대들이 적극 동원돼서 우리 인민반이 동적으로 진행한 집중수매 사업에서 제일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전기절약이랑 수매사업이랑 더 잘하고 또 인민군대 원호 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원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그만큼 내 나라 내 조국이 부강해지는 게 아니겠나요?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 5층 2호 세대를 본받아서 인민반 사업을 좀 더 잘해나가자요. 네. 그러시라. 네. 저 조금 통장이랑 아버지, 좀 가져왔어요. 네. 범이, 엄마랑 다 같이 먹어야지. 혼자 먹으면 꿀꿀이 돼요. 혼자 먹는 꿀꿀이 넘넘넘. 그리고 우습죠? 예. 자. 그 보석과 그림 좀 가져라. 예. 가만. 이 보석한 우리 인민반의 상으로 나온 건데 어느 집에 주었으면 좋을까요? 아, 그야 물어보나마나 이 5층 2호에 줘야지요. 그럼요. 오라요, 부부정이 저 그림 같은 범인회를 줘야지요. 예, 그렇겠어요. 오라요, 하지만 난 이걸 새로 이사온 5층 3호 별인회를 주었으면 해요. 우리 반원들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어머나, 아니, 우리 아파트에 범인회 같은 가정이 또 한 세대 생기고 이 두 집을 본받아서 모든 세대들이 따라 배우도록 말이에요. 어때요? 네. 이야, 우리 반장은 정말. 별이 엄마. 우리 세대진 지금 인기 있는 여가수의 남편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관심이 대단히 커요. 어디 한번 좀 통성해 봅시다. 그러다 고리에서 만나 싸움을 해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별이 엄마, 뭐가 타? 아이, 무슨? 탄내가 난다. 아니, 아휴, 아이 뭐 타이냐? 아이, 밥이 탔나? 아이고, 난 또 불난 줄 알았지. 별이 아버지, 별이 아버지. 별이 아버지가 있었댔나? 됐어. 옛날부터 여자들이 밥 태운 건 욕을 했어도 남자들이 밥 태운 건 동네 나가 자랑 삼아 얘기를 했대. 아, 그렇지 않고요. 일 없어. 이건 누구네 집에서 밥을 태웠나? 여보, 이거 출출하구만. 오늘 저녁밥은 당신이 한번 퍼보세요. 왜? 뭐 맛있는 거 했나? 어? 아니 여보, 이건 뭐요? 아이고,
내 명심했대는데 학습당에 가는 바람에 그만. 여보, 이거 정말 미안하오. 됐어요. 밥이야 다시 하면 되지요. 별이 아버지, 우리 옆집에 가자요. 거긴 왜? 그 집 세대주도 과학자인데 집을 얼마나 잘 꾸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 구경 가자요. 네. 그런데 어쩐다. 난 시간이 없는데. 자요. 아, 여보, 우리 후에 가면 안 될까? 아니, 당신 후에 가면 또 후에 보자고 하겠는데 아, 오늘만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아, 빨리요. 여보. 아유, 어서요. 집을 잘 꾸렸지요. 아니, 아니, 왜들 이렇게 서 있습니까? 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어서요. 집을 잘 꾸렸구만요. 아, 뭘요. 꾸리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 배우동, 앉으시오. 네. 아, 별이 아버지. 예. 앉읍시다. 이거 정말 안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먼저 청해야 하는 건데. 별 말씀을 다. 저,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 세대가 아, 직접 빚은 거랍니다. 그래요. 제가. 아, 이거 범이 아버지가 빚은 거래요. 그래? 자, 듭시다. 예. 야, 책이 많구만요. 여보, 응? 이쪽으로 바로 앉으세요. 저 책 좀 봅시다. 책이라니? 무슨 책 말입니까? 저 영접기술공정과 그 계산이라는... 에, 있습니다. 자요. 야, 이거 고맙습니다. 난 이 책을 보러 학습당에까지 갔더랬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면 기념으로 가지십시오. 이 귀한 책을 저에게 줘도... 아, 이웃 사천이라고 책 하나가 뭡니까? 에? 이야,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야, 별이 아버지, 자, 책은 책이고 한 곡부 쭉 내십시오. 예. 정말 오늘 저녁은 좋구만요. 예, 예, 좋습니다. 별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저길 보십시오. 우리 초가 사랑하는 배우이길래 제가 한 장 얻어다 붙인 겁니다. 저걸 가져던 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렇지. 저걸 보는 내 마음이 다 기쁜데 당사자인 별이 아버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이 아버지? 예? 기쁘죠? 아, 그럼요. 지금 제 마음이 기쁘다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별이 아버지, 아, 이 좋은 저녁을 위해서 아무 말이고 좋으니 자, 또 한마디 하십시오. 아, 예? 아닙니다. 별이 아버지. 아, 전... 아, 별이 아버지. 자, 오세요, 자, 별이 아버지. 별이 아버지. 어서. 아니, 예? 아, 나 이거.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아, 이렇습니다. 아, 다음 차례엔 제가 하지요. 어서요. 예? 저, 전 좀 가봐야겠습니다. 가다니요? 이러면 실례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양해하십시오. 이 책을 보니 갑자기 수수할 일들이 생겨서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저... 어?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세대 좀 바빴어. 소리가 나다니 이상하지요? 혹시 가수니까 도레미파 하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아, 분명히 불협화음이던데요 뭐. 응? 불협화음? 예. 당신이 이러기를 벌써 몇 번째나요? 글쎄, 난 뒤에 안 다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여보. 정말 계속 이렇게 살자요. 그럴 사람 같지 않던데. 뻔해요. 저 사람도 20년 가까이 무역선을 타면서도 집안에 시큰한 게 들여올 줄 모르는 우리 충혁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꼭자인 게지요 뭐. 당신은 날 잘 알면서도 그러는구만. 난 지금 한초가 새로워서 그래. 어, 여보, 우리 당신 생일날에 옆집을 꼭 초청하자고, 응? 그때 내다 봉창하지.
자, 어서 들어가. 그 양반 그 생각할수록 어이없구먼. 아, 우리가 리아자요. 아까 보니까 별이 아버진 당신의 저 학위 증서를 오래도록 들여다보더군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당신도 준박사 학위를 받기 전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여보, 그럼 우리 저거 뗄까? 아니, 왜요? 공연이 다른 사람 마음까지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 아이, 됐어요. 그렇다고 저걸 떼면 우리 집에 벌거란 뭐예요? 저건 당신이 공학자라는 걸 말해주기 전에 나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를 설명 없이 보여주는 귀중한 증서예요. 여보, 이자 그 젊은 사람들은 누구요? 새로 이사 온 5층 3호 부부들이에요. 어? 당신 또 흰머리도 개도했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기대하던 바와는 너무나도. 아니, 왜 그러시오? 구실을 못하는 지배인이 되다 보니 끼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구만. 정문에 가셨던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구만요. 손이 떨려서 돌아서고 말았어. 여보, 지금 국제시장에서 니켈값이 얼만지 아오? 이젠 금값으로 뛰어오르고 있단 말이오. 아무리 용접봉이 중한들 그 엄청난 돈을 또 내라고 위에다 손을 내밀자니 난 도저히. 아이고, 그 니켈인지 뭔지 이젠 당신 속에 채만 남아 계수다. 당신이 이렇게 훌가버리면 난 어떻게 하나요?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 뭘 했더라? 난 탐구자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아, 그땐 내 말을 무슨 음악으로 들은 게지? 여보, 내 후에 나 벙창하지? 어? 별이야, 이 아버지 너의 덜생일조차 축하해줄 시간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쓰고 가세요. 아, 됐어. 아, 자요. 이롭다니까. 별이 아버지도 노래에서처럼 아내를 사랑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보, 우리 옆에서 잘 도와줍시다. 그 마음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구스고 아신다면 사랑하시라. 별이야, 너희 어머니는 정말 재간뚜이로구나. 어? 자, 내 오버 줄까? 야, 아이, 놔두십시오. 했어요. 일 없습니다. 힘들겠는데. 하루 종일 노래 연습이랑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별이? 예.
자, 범이, 별이, 우리 가자요. 예. 어머니 안녕. 어머니 안녕. 딸랑 딸랑 방울리면. 보아하니 별이 아버진 무척 진지한 사람 같더군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범이 엄마, 사실 우리 여자들끼리니 말이지 난 탐구자의 가족은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한데 범인애를 보니 그렇지도 않군요. 왜 우리 별이 아버진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때로 시간도 좀 내고 관심도 좀 덜려야 한다는 걸 그리도 모를까요? 난 정말 범이 엄마가 부럽군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오, 실장 동무가 있었댔구만. 아니, 지배인 동지. 아, 그림 솜씨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 범이로구나. 어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더 실장 동무를 수고를 시키자고 이렇게. 별 말씀. 실장 동무가 50% 니켈 주철용 조봉을 연구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덕을 입었대나. 그래, 내 과거에 다니는 친구들을 총동원해서 이 자리를 구해왔네. 그래요? 또 한번 머리를 싸매보라고. 실장 동무야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아닌가. 범이야, 너희 아버지는 법의 덩이로구나. 알겠습니다. 저 지배인 동지. 아, 이건 제가 이미 50%를 연구할 때 참고했던 자료더군요. 자, 지배인 동지,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아, 니켈을 전혀 안 쓰고서야 어떻게 영접봉을 만들겠습니까? 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 그럼. 지배인 동지,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저 기용장소 누군가 무니켈 영접봉 연구한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지배인 동무 못 봤어? 저기 있습니다. 어, 저기. 예. 아, 만호 지배인. 어, 자네가 어떻게? 그새 잘 있었나? 아. 그런데 이 공장에서 누군가 무니켈 영접봉을 연구한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지. 내 오늘 그 연구사 동무를 좀 만나야겠네. 하, 거참 안 됐다. 지금 회의 중인데. 어, 그럼 기다렸다 만나지 뭐.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몰라. 예? 제 이 사람 그럼 한 대 좀 태우라고. 아, 담배 끊었네. 그럼 그 사람의 집 주소라도 좀 대주게나. 다음에야 집에 있겠지. 여보, 여보, 큰일 날 소리. 내 그러잖아도 요즘 그를 딱 적구해드려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알찍은해 죽겠는데. 아니, 적구란 건 또 무슨 소린가? 아, 더 말 시키지 말라고. 여보게, 사정 좀 봐달라고. 자네도 내가 그 영접봉 때문에 단련을 받고 있는 걸 잘 알질 않나. 아, 여보게, 아, 민청 사업을 같이 할 때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아, 그때 정이 아직도 남아있을 게 뭐인가. 안 돼. 정 1억인가? 좋네. 그럼 이걸 좀 받아달라고. 아, 이런 후방 사업은 필요 없네.
제일은 이건 후방 사업이 아니야. 안녕히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 여인동 왜 그리로 가? 우리 별이를 데려가야죠. 뭔 참, 오늘 같은 날이야 세대주가 어련히 찾아오지 않았을라고. 그냥 가기요. 부단장 동지, 그럼 전 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그래요. 저기 있어요. 별이야, 별이야, 엄마가 왔다. 엄마, 나 내일 원조 가. 나 맛있는 거랑 많이 싸줘야 돼. 자, 그래. 우리 별이 좋아하는 꽈배기랑 다 해주지. 야, 응? 좋다. 엄마,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 왔을까? 나 아버지가 원조 갈 때 멋있는 총 싸주 갔다고 했는데. 그래. 별이야, 내리자. 가자. 여보, 그래 마음에 두어? 색깔이 참 좋구만요. 그래, 이건 어떻소? 아, 이건 너 쓰기군요. 내가 입자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에게 드리자는 거예요. 네. 사실 내 준박사 학위에는 당신 노력 절반, 당신 어머니 수고가 절반 깃들어 있질 않소. 그런데 난 여직 어머님께 오단볼 빈빈한 걸 해드리지 못했거든. 여보, 고마워요. 난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 엄마, 이거! 별이야, 배고프지? 아니, 나 요새 밥 많이 먹었어. 그래, 그럼 그냥 잘까? 응. 여보, 우리 결혼 기념으로 저 더자기를 살까요? 그러게요. 난 당신이 좋으면 무엇이든 다 찬성이야. 여보, 난 이제부터 당신을 내 품에서 순간도 떼놓지 않을 테요. 당신을 꼭 품고. 그럼 전 행복이기요. 숨이 꼭 막히게요.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걸? 여보, 이거 마침이구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오늘 뭘 좀 꿍정하려고 왔어. 이걸 내가 먹은 셈 치고. 아니, 그건 왜? 우리 동무들이 요즘 며칠 밤을 꼬박 샜는데 이런 때 실장인 내가 한몫해야지. 어? 그 중엔 합숙생들도 있다. 왜 그러? 어디 아픈 게 아니오? 당신 요새 공연 준비 때문에 너무 무리한 것 같구만. 여보, 조금만 좀 참소.
네, 이제 이 연구 사업만 끝나면 당신과 별이를 데리고 금강산 구경을 가자는 거요. 가자요. 금강산에도 가고 묘향산에도 가고 저 먼 별나라에도 가고 헤어지기 전에. 아니, 여보. 아니, 여보. 당신 이 그림을 어디서 샀어? 이 그림 하나만은 정말 잘 샀어. 행복의 무지개라.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 집에 정말 어울리는 그림이요. 그러니 이건 나고, 이건 당신이고. 거기서 오는 게 당신이고, 오는 게 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치는 무지개는 어디 있어요? 재혼을 말 좀 하자요. 범인의 아우린 왜 이렇게 대조적인가요? 네? 엄마, 아침 출근한 호텔에서 자기 총 만졌다고. 넌 누가 거기서 놀래? 어? 너 바보 아니가? 이건 거좀 모서리 같지. 아유, 혜리야. 됐다. 반장이요. 쌈해요, 쌈. 어디서? 아, 어디긴 어디겠어요. 5층 3호지. 어? 어머니가 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어? 어, 됐다. 당신은 괜히 아이를 울려가지고. 누가 울렸어요? 누가? 어디 말해봐요. 그래, 우리 별인 아버지 없는 애나요. 반장이요, 어서 들어가서 말이라요. 반장들 좀 있으라. 빨리요. 난 그래도 당신이 날 니애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니애요? 제가요? 그만하세요. 그래. 이날껏 당신은 나를 올려 얼마나 많은 용을 넘어왔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당신의 길을 왜 나만이 니하며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지. 전 이젠 못 참겠어요. 제가 뭐 큰 곳을 바라나요. 당신의 시간에서 조금만 빼내서 가정에 돌려주길 원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마저 못 들어주나요. 전 지금껏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어요. 남들이 퇴근하면 부부간에 같이 국장구경도 가고 유보도를 거닐 때,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떨쳐나 친정집 나들을 갈 때에도 나만은 아버지를 찾는 별이를 껴안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당신은 생각이나 해봤나요? 당신은 제가 좋아 고개를 걷지만 당신한테 달려있는 아이야 저는 그만큼 불행해진다는 걸 웬 느끼려조차 안 해요. 이 옆집을 좀 봐요. 당신은 왜 범이 아버지처럼 못 살아요? 네, 범이 아버지처럼. 정말이지. 난 옆집 범이 엄마가 부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거 정말 심장이 뛰게 만드는만. 아니 여보, 그건 왜? 그 양반 좀 들으라는 거야. 아내가 얼마나 속이 타면 저러겠어.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증여기장 보러 가야지. 엄마. 아니, 왜들 이러나? 별이 엄마. 그럼 엄마, 우리 엄마 못 가게 돼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우린 임자네 이삿짐이 도착한 날 이제부터 배우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그 환히 웃는 얼굴을 매일같이 보게 됐다고 모두 얼마나 기뻐한 줄 아나? 당에선 세대주들이 직장일도 잘해야 하지만 집에 와선 가정생활에도 관심을 돌리고 아이들 교양도 잘하라고 했는데
종 이러면 우린 당무 문제를 심각히 보겠네. 직장이 어디요? 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나. 여기 와서 소동을 부리겠으면 다 싸가지고 가라고. 본래 살던 대로 가라고. 봄이 엄마, 이 보석한 우리 가정에 어울리지 않는군요. 별이 어머니, 이 근방 어디에 가까운 친척이라도 없습니까? 그 머리도 쉴 겸 며칠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런 여유가 있나요? 전 내일 지방 공연을 떠납니다. 그래요? 그럼 별이는요? 데리고. 허허, 떨고 가는 게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별이 어머니는 왜 그렇게 모릅니까? 남자들은요. 그저 여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해봐야 재색시 귀한 줄 안답니다. 사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야 직장일도 잘 되겠는데. 행복이란 뭡니까? 그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서로 돕고 위해주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남자가 직장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가정에 불행을 줘서야 안 되죠, 뭐. 별이 아버지는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이제 별이 아버지도 학위랑 받고 점차 집단의 인정이랑 받게 되면 좀 나아지겠지요, 뭐. 그가 뭐 학위를 받지 못해 그러는 줄 아세요? 그도 춤 박사예요. 국가 발명권을 세 개나 탔고 고기에 춤추는 분수까지 발명해서 기술 봉화상까지 탔고 국가 한창의 고안 같은 건 셈에도 안 넣었어요. 나도 처음부터 균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학위를 받고 기술봉화상을 탈 때까지는 기쁨 속에 굴을 또 밀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어요. 울어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하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실장 동무, 우리가 목표를 너무 엄청나게 세운 게 아닙니까? 하하, 아,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는데 우리 기운을 내자고, 어? 인철이, 우린 난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먹을 부르짖고 고개를 들어야 하오. 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자본주의 나라 기술자들의 고만한 콧대를 꺾어놔야 하오. 우리 영접봉을 남들 것보다 더 좋고
더 훌륭히 만드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겠소? 하하, 이러고들 있으면 어떡하나? 어? 모두들 우리를 쳐다보는데 기운들 내라고. 오죽했으면 금속공장 지배인까지 이걸 들고 찾아왔겠소? 아니. 여세 어떤 사람들은 모든 힘든 과제가 제기되면 우는 소리부터 하면서 말이오. 꽤 해낼까? 괜히 잡았다가 못하면 간부들은 날 어떻게 보며 집단은 날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관점부터 깨야 하오. 동무들도 아다시피 인식에는 끝이 없소. 육체가 존재하노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때리고 때려서 마사지지 않는 것이란 없다. 바로 이런 배짱을 가지고 일어설 때 못해낼 일이란 뭐가 있겠소? 문제는 우리의 심장이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 때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데 있단 말이오. 자, 그럼 오늘 기술협의회는 이만합시다. 아, 실장 동지. 이번엔 제가 터널할 차례인데요. 어? 아, 그렇던가? 그럼 하오. 동지들, 지금 온 나라는... 야, 동무. 아, 지금 온 나라가 뭘 하는지 누가 모르오? 예? 간단히 중점만 짚고 가면서 빠른 속도로 하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기 어떻게... 여보! 여보! 여보, 전 눈물을 찍으며 떠나가요. 하지만 돈은 당신에게서 사랑과 행복을 기대하진 않아요. 우린 어느덧 갈림길에 이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도대체 어딘지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아주머니도 실장 동무 만나러 왔는가요? 네. 그럼 여기 와 지그시 앉아 기다리시오. 회의 갔는가요? 회의가 아니라 낚시질을 갔을 거요. 테스터와 전기고대를 들고 나갔으니. 대동강으로요? 대동강에 어디 병태나 문어가 있나요? 네. 아니, 저 실장 동지 어디 가셨는지 모릅니까? 에이, 이거야 어디. 야, 어쩌나. 현장에선 철을 다투는데. 돌려보십시오. 몇 분 걸렸어요? 20분. 그래? 건너편 수리소에선 이틀 동안 걸려서도 못 거친 걸 하경 아저씬. 야. 예. 이런 재간둥이와 사는 색신 얼마나 행복할까. 여보, 자, 수산물이요. 아, 그 책임자 아주머니가 수고했다면서 자꾸 가져가라고 하기에. 복선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이... 아니 여보, 왜 그래? 응? 어디 아파? 여보, 당신 전번 집에 동지가 죽어간 자료들을 옆집 별이 아버지한테 주었나요?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별이 아버지 손에 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에?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세대주한테 주었으면 그 안 돼서 꽃을 보게 해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보, 그럼 돼요. 당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걸 도로 가져온 건 범이 아버지요. 참고할 것이 없다면서. 네. 가만, 그게 어떻게 그 녀석한테 가 있을까? 저, 지배인 동지. 예. 그걸 도로 찾아주십시오. 그건 저 안 돼서 가장 귀중한 걸 빼앗는 거나 같습니다.
별이야, 어서 먹으렴. 아버지, 나 맛있는 거. 우리 별이 영치? 자. 싫어, 싫어. 별이야, 이제 아버지가 하는 연구사업이 끝나면 별이에게도 맛있는 거랑 많이 생긴단다. 정말? 아, 정말 아니고. 자, 먹자. 이것도 맛있는 거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르단다. 맛있지? 응. 자, 어서 먹어라. 조용히 말하라. 됐어.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 자료는 어디서 났나? 이건 저의... 이건 자네가 볼 것이 뭐 어때? 예? 자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불행한 자기 가족 문제나 풀라고. 응? 아니, 이거... 아니... 안 됩니다. 에? 저를 아무렇게나 모욕해도 좋으니 이것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자형들 하나요. 이재번이 지배인 동진, 제가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군요. 에? 지배인이라니. 그럼 동문 이미 전에 날 알고 있었단 말이오? 알지요. 한 푼의 외화라도 좋게 쓰겠다고 떼식을 건리며 뛰어다니는 일꾼이라면서 우리 지배인 동지가 말해주더군요. 아니, 그럼 동무가 그걸 연구한다던. 동무, 난 그 영조봉에 운명을 걸고 있는 사람이오. 동무가 하고 있는 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나 있어? 그걸 모르고서야 무슨 힘이 저를 분발시키겠습니까? 알고 있단 말이지. 지배인 동지, 우린 지금 니켈 한 그람 한 키로라도 얻기 위해서 외국과 교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우리에게 공짜로 줍니까? 보소술 내라, 나물 내라, 나중엔 명란까지 내라는 판인데 이거야 닭을 주겠으니 소를 내라는 소리나 같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름다운 제 나라 강토를 허물어 남에게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토가 과연 어떤 땅입니까? 오랜 세월 외놈들에게 빼앗겨 몸부림치던 이 땅, 그 땅을 되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구원 노고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가는 내 조국 땅을 원수놈들이 허물어보려고 날뛰고 있는데, 그래, 나라에 돈을 털어 공부한 우리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참으며 공학자의 양심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걸 허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단 말입니다. 전 사랑하는 내 조국 땅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모래 한 삽이라도 더 지켜낼 수만 있다면, 설사 불행한 가정의 세대주라는 말을 들어도 좋고 허언 어술 있고 죽을 먹어도 그저 좋기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제 보니 진짜 베개는 자네였구만. 아, 내 이런 사람을 몰라보고 가정도 모르는 철없는 녀석이라고 욕을 했으니. 여보, 나도 눈이 멀었지만 인민반장인 당신도 눈이 멀었구려. 별이야,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돈 밥에 맛있는 거 먹자. 너만이라도 이 눈먼 할미를 용서해라. 잊지를 못해 안겨준 사람, 나는 잊지를 못해 고난의 구비 구비마다에 내 녹슬 불태울 때 어머니
그러지 마라 정든 그대여 나를 부르지 마라 그대의 마음에 알면서도 널 찾아 가지 못해 어머니 당해 기쁨 그리는 그날에 만나리라 네, 사실 유진농무의 연구가 성공하면 자네네 공장에 선참으로 도입하려고 왼심을 써왔네만 그 100%가 헐지 않구만. 이 사람 많어. 내 그 연구에 도움이 되게 강철 기둥을 하나 붙여주지. 인재야. 좋지. 그럼 둘을 합동시켜 보세나. 어? 아니, 실장도 아직 안 갔습니까? 어? 오델, 저 기경장과의 합동 연구에 간다더니. 거긴 왜 가? 그게 뭐 그리 떡 먹듯 쉬운 줄 알아? 그래도 거기 실장동은 된다고 주장한다던데. 아유 뭐 계속 하루 남은 끝이야 나겠지 뭐. 좀 고생스러워서 그렇지. 하지만 내가 이제 양심 없이 그 일에 훌쩍 끼어보. 그 사람 명예는 어떻게 되겠어? 에? 아니 여보.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오? 어? 범이 아버지, 전 어쩐지 요새 좀 불안해요. 왜? 당신이 점점 탐구자의 면모를 잃는 것만 같아서. 아니 내가 뭐 준박사 학위라도 박탈당했는가? 전 요직 우리 집 때문에 옆집 행복이 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별이 엄마를 동정해 왔었는데 실제 동정을 받아야 할 여잔 바로 저였어요. 하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라도 좀 분발하자요. 네? 그만아. 나도 요즘 당신 처사가 좀 섭섭하구만. 그래 내가 당신이나 범이를 위해서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언제 한번 생활에서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말이오. 물론 내 부부간에 값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여보, 전 당신의 옛 모습이 그리워서 그래요. 옛 모습? 아, 생각나겠지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 그 추운 겨울날 온순을 불어가며 자료 작업이랑 해가던 당신이 아니었나요? 어머니 생일 맞아 잊고 산다고 형님이 나무라 말 때 당신은 안타까이 말했지요. 형님, 진정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면 탁구 훈련을 잘하여 박영순 선수처럼 공화국기를 뛸 생각부터 해야지. 술 한 잔 먼저 붓는 게 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 그때 당신의 그 모습에 꽉 반했댔어요. 아, 됐어 됐어. 아, 옛날 소리 맴거리면서 그래. 아, 여보, 전 당신의 그때 모습을 기다릴래요. 아, 그리고 이번 공동연구에선 꼭 성과를 올려 잃어버린 당신의 전엄을 다시 찾아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속도무. 아이고, 시원하구나. 엄마. 여보, 우리 당신 생일날에 옆집을 꼭 초청하자고. 내 그때 다 봉창하지, 응? 여보, 당신은 지금도 날 원망하고 있겠지?
실패라지. 마음 쓰지 말라고. 지배인 동지. 지배인 동지도 제 나이 때 아주머니를 울려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린가? 오늘이 우리 집사람 생일입니다. 난 지금까지 우리 처에게 내 손으로 쿠림 한 통 사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연구 사업이 끝나면 내 손으로 그의 생일상도 차려주고 그가 부르는 노래를 극장에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려고도 생각했댔는데 이 연구 사업은 왜 이렇게도 끝이 안 보이는지 정말 안타깝군요. 사랑해 주라고. 여성이 아닌가. 그 나이에 아내를 자꾸 울리면 내 나이 때 와선 후회하게 돼. 이 다음 참답게 걸어온 인생을 아내 설게 만든 것으로 후회하게 된다면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나. 기다려다오 정든 그대여 나를 기다려다오 행복의 잠깐 나를 불러도 그 곁에 가지 못해 어머니 땅에 기쁨 드릴 날 아직도 멀고 멀어 버리지 못해 가진 그 맹세 나는 버리지 못해 몸을 하나 키워준 부품 그 믿음 고마워서 어머니 당이 바라는 뜻을 끝까지 지켜가리 데려가다니요? 아버지가요? 아니요. 웬 처녀가? 처녀요? 네. 며칠 후에 웬 할머니가 데려가더니 그 다음은 무슨 사람들이 그리 많이 찾아오던지. 말로는 저마다 친척이라지만 별이 어머니는 경각성을 납해야겠어요. 그럼... 엄마! 별이야! 엄마! 별이야! 왔구만! 안녕하셨어요. 별이 엄마 수고했어. 날 용서하라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옷과 돌도 갈라 못 보는 눈이 됐으니 말이야. 아이, 너무 세게 치지 마라. 이제는 때려도 돼. 엄마, 저거 봐. 별이야, 이거 웬 거냐?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라고 아버지가 넣어준 거야. 글쎄, 별이 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어. 별이 엄마는 정말 행복한 여자야. 어떻소? 지금까지는 정상입니다. 이 사람 많아. 수고를 하네. 아니, 자네 왜 혼자 오나? 강철 기둥은 어떻게 하고?
강철기대 아니라 썩은 석가래 감이었어. 저 지배인 동지, 바로 앞에서 탑을 쌓아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연구도 빛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닙니까? 제가서 그를 데려오죠. 아니 저... 어, 별이 아버지, 자 어서 들어갑시다. 아니, 저... 자 어서요. 수고하십니다, 반장 어머니.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들을 성과적으로 했겠지요? 예. 반장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별이 오는구나. 수고했어, 별이 엄마. 안녕들 하세요. 아직 세대주 많은 상봉 못했지? 이따금 밥이랑 해가지고 종종 찾아가 보라고. 그게 남편들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반장이요, 저기 좀 보세요. 이상하지요? 그처럼 짝짝 맞아 돌아가던 저 집이 여신 왜 저렇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글쎄, 나도 그저 그 집에서 음악이 울려나오고 웃음소리가 높으면 그게 행복의 전부인 줄만 알았었지. 헌데 그것도 아니었어. 할머니! 범인은 오늘 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지? 오늘부턴 주인이 별이 아버지랑 같이 공동연구에 들어간다게. 별이 엄마가 왔댔군요. 잘 있었나요? 네. 자, 보고 싶은 님들은 둘이 다 저기 저 집에 가 있네. 거기선 지금 학술 토론이 한창일 거야. 어서들 가서 만나들 보라고. 별이 어서. 엄마, 우리 같이 가보자요. 어서요. 범이 아버지, 이젠 갑시다. 내 아직 할 말이 많다질 않소. 그럼 가면서 얘기합시다. 가다니, 어딜 간단 말이오? 자, 그러지 말고 어서 들기나 하오. 어? 어서. 실장 동무, 이게 뭡니까? 생활이지. 하, 이런 게 생활입니까? 여보, 당신도 좀 생활을 찾소. 어? 오죽했으면 당신의 그 요가수가 항거를 했겠소? 생각을 좀 해보. 그래,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환하게 웃는 아내와 조화라 매달리는 아이를 보는 게 생활이고 기쁨이지. 당신처럼 아내가 서러워하고 아이가 울면 그게 무슨 가정이고 여기 무슨 사는 보람이 있는가 말이야. 에? 이 다음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겠으면 내 말을 들으라고. 난 당신이 지금처럼 살다간 일생 행복이라는 게 뭔지 영영 모를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7층 1호가 제일 앞섰어요. 그러게 말이야. 어느 집인가? 저 말 좀 물읍시다. 예. 여기 냉동기 수리공의 집이 어딘지 좀. 냉동기 수리공이요? 모릅니까? 융학이라든지 학용이라든지. 손님. 응? 손님, 이 아빠 땐 그런 집이 없어요. 당신 어쩌면 저의 진정을 그렇게 값없이 뿌리치나요? 내가 뿌리쳐? 나만큼 가정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바라는 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전 별이 엄마처럼 진짜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어허, 그러니 우리 때문에 옆집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집 때문에 우리 행복이 깨진단 말이지? 그렇소? 옳아요. 전 별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다 모르고 살 뻔했어요. 당신 정말 말끝마다 그 양반 소리 하겠어? 내 여지껏 당신 그런 여잔 줄 몰랐구만. 이거 내가 속였는가? 아니요. 속은 건 저예요. 당신은 오늘에 살면서도 현실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현실을 몰라? 반장이요. 쌈이에요, 쌈. 어디서? 아, 어디긴 어디겠어요. 5층 3호지. 또? 그래, 당신은 남들처럼 살았으면 아니... 좋겠어?
아니, 왜 제가 왜 노력을 좀 해서 잘 살면 좋은 거지. 안 그래? 나라 이것을 절취하면서요. 절취라니? 어? 탐구자가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제 하나의 안락을 채우려는 게 절취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요? 정말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저에게 남기는 모습은 점점 환멸뿐이에요. 당신은 도대체 뭘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난 가정에 티 한 점 없는 그런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야. 명예도 있고 생활도 있고 그게 왜 나빠? 당신이 자랑하는 저 옆집 좀 보라. 뭐가 남았어? 가정부라밖에 더 남았어? 그런데 날 들어 그런 서름을 안고 살란 말이야? 서름이요? 그럼 제 하나 묻자요. 그래, 당신 지식이 당신 부모들이 물려준 거나요? 아니면 당신 돈으로 얻은 거나요? 뭐? 남이 밥을 먹을 때 죽을 먹는 게 서름이 아니라 남이 저곡을 빛내고 영광의 단상 위에 오를 때 그 밑에서 자책의 박수를 취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이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여보, 그건 말이지 생활은 그렇지 않아. 예로부터 사랑에는 보답이 있고 믿음에는 충성이 따라야 한댔어요. 그런데 당신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품도 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림 다 쓰게 되달라. 사람들이 아버지 그림 잘 못 그린대. 나가지 못하겠니? 엄마. 그러니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집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단 말인가요? 이거 정말 그만두지 못하겠어. 한쪽에서 아름다운 내 나라 강토를 지키고 우리 붉은 길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칠 때 옆집에 사는 당신은 자기만을 위해 몸부림이네. 이제 두 사람의 아내는 과연 사람들 앞에 어떤 얼굴로 나서게 되겠는지 당신은 생각이나 해봤어요? 당신은 왜 별이 아버지처럼 못 살아요? 별이 아버지처럼. 정말이지, 난 그렇듯 훌륭한 남편과 사는 별이 엄마가 부러워 못 견디겠어요. 엄마야. 범이 엄마. 범이 엄마. 엄마, 우리 엄마가 가이자. 됐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두 사람을 약속할 때 그대는 되고 날더러 꽃잎에요 한나무 아지우에 행복의 꽃이 자도 그 말이 고마워 눈물로 대답했네. 살림을 뿌릴 적에 그대는 말하였네. 제 한 몸은 흙이 되고 날더러 샘물되어 행복에 별이 엄마, 이 버섯관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군요.
제 말을 섭섭해 말아요. 시대의 가장 따뜻한 축복을 받아야 할 이 별인의 집이 누구 때문에 이날 것 불행한 가정이라 불리웠나요? 아마도 별이 엄만 자기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반장이요, 난 요즘 생각이 많아져요. 난 여태 우리 중혁이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올 적마다 손에 들고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해서 늘 불평만 부렸죠. 헌데 이제 보니 우리 중혁이 아버지도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려는 훌륭한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그네요. 오라,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구태여 남의 물건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네. 네. 왓구려. 당신 더자기를 다시 붙여놓았더군요. 그거야 우리 결혼기념품이 아니오. 그게 그렇게도 귀중했어요. 그럼. 난 우리 집 재산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면 바로 그 더자기를 선택할 테요. 오셨으면 들어오지 왜 문가에 서 있어요? 난 또 나가야겠기에. 그럼 나가시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또 노여워할까 봐 이러고 있질 않소. 여보, 난 당신이나 우리 별이에겐 정말 죄스럽기 굳이 없어. 하지만 지금 내 심정은 뭐 편한 줄 아오. 나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이고 아내가 있는 남편인데 왜 나라고 당신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발명을 하나 해놓고는 그것이 나라의 부강과 인민들의 생활에 덕을 주든 말든 그저 명예만 가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사람들이 우리 과학자들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오. 지금 원수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 대한 경제봉쇄를 악랄하게 해오는 이때 사실 우리 과학자들만 재구실을 똑똑히 한다면 이처럼 어려운 시기는 겪지 않았을 거란 말이오. 그러니 이런 때 내가 제 하나의 안락만을 찾아야 옳겠소. 그래, 내가 인민생활에 독을 준 건 뭐고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만한 그런 연구를 한 건 또 뭐이오. 연희,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 걸까? 웃음소리 피어나는 아파트 창가에만 있는 것일까? 아니야. 당신이 불밝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각에도 전국의 수많은 경제 일꾼들은 가슴을 탕탕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거든. 그들의 안타까움은 곧 우리 장군님의 집무타구에 문건들로 쌓여지게 돼요. 그 하나하나를 펼쳐보면 다 해결책을 바라고 돈을 대줄 걸 바라는 그런 문건들이란 말이요. 그 한 장 한 장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큼 우리 장군님의 심려는 고만지는데 가뜩이나 아픔이 많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것이 서원이오. 당신도 그에게 기쁨만을 드리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불러드린다 한들 우리 장군님의 심려가 다야 도로지실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아.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험한 길만 걸으시며 하루에 단 두 시간도 주무시지 못하신다는데 그 품에 태어난 숱한 과학자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장군님을 이렇게 모셔야 옳겠소?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난 장군님의 공학자로서 그의 앞에 더해지는 심려를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단 말이오.
달린 살 수 없어 그래. 응. 고맙소. 여보, 나도 이젠 밥할 줄 아오. 자리니 별이 엄마 멋지하는데 정말 멋있구만요. 반장이요, 별이 엄마도 전 시간이 오겠지요? 아이고, 오지 않고 그게 어떻게 얻어진 발명품이라고. 네. 자, 늦겠어요. 예, 예. 빨리 갑시다. 이 영접봉이 방금 말씀드린 값비싼 니켈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그 효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게 연구된 무니켈 추출 영접봉입니다. 이 귀중한 연구를 성공시킨 공학자는 3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고단 생활의 높은 언덕을 수없이 넘어왔습니다. 그에게도 단란한 가정이 있고 행복을 기다리는 아내와 귀여운 자식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더운 밥과 포근한 잠자리가 기다렸지만 그는 이 모든 걸 고스란히 탐구의 길에 바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내 나라의 부강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고 장군님의 심려를 기쁨으로 바꿔드리는데 바로 가정의 행복에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기에 그는 오늘 경의하는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을 빛낸 떳떳한 공학자로 만 사람의 축하를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사 동무, 그 발명가가 누굽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축하 인사를 보내줄 게 아니겠어? 그 공학자는 바로... 그 공학자는 바로... 여러분, 축하는 이 동무에게 해줘도 됩니다. 이 배우 동무가 바로 그 연구사 동무의 아내랍니다. 배우 동무, 축하합니다. 훌륭한 남편 곁에는 언제나 성실한 아내가 있는 법인데 아주머니, 남편을 떠받드느라 정말 수고 많았겠습니다. 유리 엄마, 유리 엄마, 축하. 전 믿어요. 고맙소. 정다웃게 오고 가는 눈길로 말하였네. 그대는 효자되고